오메, 아 이것이 내 손이단가? 언제 이리 거북이 등처럼 변해버렸냐? 아 나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는데, 우리 도리가 올해로 23살이나 됐은 게, 아 당최 내 나이가 몇이나 된 거요? 아따,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갔네 그리요. 아무 그때가 몇 해 전이요. 내가 16살이었을게. 자, 고만 깜빡이시고, 자, 박수입니다.
하나, 둘. 부인, 아빤 줄을 따르시게나. 네. 아! 동이 훤히 텄는디 웬 잠이여? 며느리가 잠이 많으면 그 집안은 빌어먹게 마련이여. 어째 내 얼굴이 뽀여느니 주름살이 하나도 안 보인다. 여기 있는 노그릇에 내 주름살이 잘 보이도록 식전까지 닦아놓도록 혀. 행여 행랑 어머니 거들었다간 나한테 경칠 줄 아소. 네, 마님. 서방님께서는 배앓이 때문에 조반을 걸으시겠다고. 밥이 술술 잘 넘어가냐? 보기 민망타! 지아비는 배앓이를 혀 배를 걸고 누웠는데 지혜미란 것이 밥숟가락이 잘도 넘어가겠다. 지 집이 월매나 칠칠치 못하면 지아비 배를 차게 해 매번 배아리를 앓게 써야 쓰겄느냐 말이시. 도대체 너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여? 하나저도 지잘데 없는 것이여? 환자래. 나까지 벗겨지겠어. 에이씨. 아하.
아니 이게 미쳤나? 엄니한테 이를 거야? 엄니! 이를 거면 일러봐. 나 아버님께 다 이를 거요. 서당 안 가고 천력 간 거, 장롱에서 역전 당량 훔쳐간 거, 행랑호 멈치마들 쳐본 거, 약탕계에다 오줌 싼 거, 인사하고 엿 바꿔먹은 거 모두 다 이를 거요. 박양, 한돈반, 소영, 목향, 남성, 한돈. 손끝이 어찌 이리 무디싸냐? 다시 달아라. 언니, 더 이상은 잘 못하겠어라. 그러냐? 네, 지도 할 만큼은 했어라. 내 연연!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 냉큼 일어나지 못해요! 종아리 걷어! 연연! 나는 우리 시엄니한테 어깨축지를 깨물려가면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수만 번 제대로 못 쓰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감히 어린 것이 함부로 입을 놀려? 어머니, 다음부터 죽어도 안 그러겠어. 내 연연! 내 연연! 다음부터 함부로 주둥이를 놀렸다간 당장 입을 찢어놓고 말 것이여! 알건지야? 찾느라고 참 부인 인사하시오. 서당 동무들이랑 뭘 그리 서있기만 하는 거요. 술이 모자르니 잘 익은 걸로 좀 더 내오고 안주도 더 장만해오 그려.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너희 팔자가 기구하여 계모를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이 슬퍼함을 짐작하겠노라. 이때 계모가 이강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흉계를 생각하더라. 어머니? 이 어서 들어와 보그래. 아유, 그거 봐라, 이년아. 시애미 궁긴제로 벌을 받은 게다, 이년아. 이년아, 나 배고파. 왜 점심밥 안 차려오는 게야? 아주 운전 드셨잖아요, 어머니. 이 앞에서 주둥아리를 놀리는 게요? 눈을 부릅뜨고 누굴 쳐다봐, 어? 아이고, 요 쌀쌀맞은 년 같으니라고. 그렇게 서방이 맨날 객지로만 놔둘지. 그래서 포골로 빠져서 애도 못 낳는 게야. 아이고, 이 년아, 이 천병하려나? 어딜 나가, 어딜. 남의 집 배를 끌어오는 인년, 당장 소박을 받아도 시원찮을 년 같으니라고. 년아, 시애비 잡아먹고 이제 이 시애미마저 잡아먹으려고 밥을 굶기는 게야? 야, 이 년아! 아이고, 아이고, 저년이 시애미를 다치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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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손님 모시고 왔어. 며칠 묵어갈 테니까 안채 손님 방 말끔히 치워놔. 안녕하세요. 기동씨 학교 클래스메이트예요. 뭐하고 있어? 가방 좀 받아주지 않고. 손님 가방도 들어야지. 자, 들어가지. 뭐시여? 클래스메이트라고. 네가 배웠으면 월매나 배웠다고. 멀쩡한 우리말 내두고 뭔 코쟁이 말을 씨부린다요? 아, 그러고 아, 외간 남자한테 아, 귀동씨가 다 모여 씨가. 산발로 지나고 말이야. 졸려.
아이고 진이야. 아이고 진이야. 참말로 요상한 것이 사람 매미더란 말이오. 억장이 무너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이 하나도 믿게 보이지가 않더란 말이시. 그날따라 유난히도 환한 달빛 아래 서로 보듬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기맥힌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새 내 처지는 싹 잊어버리고 서로 좋아하는 그 두 사람의 미 절실하게 느껴지더란 말이오. 얼마나 서로 좋아하면 저럴까 싶어 외려 두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더란 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이혼이라니 당치도 않는 소리. 조강지처를 버리는 뱁은 세상 천지에 없는 뱁이오.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을 여지껏 한 번도 부인으로 대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끄럽다, 이놈. 흠이 있다면 아이를 못 낳는 것뿐이지 바지런하고 솜씨 좋고 싹싹하고 마음 씀씀이 착하고 눈을 뒤집고 봐도 그만한 며느리 아이는 없어. 이미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사실은 그 여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두 사람 그냥 쾅 목매달아 죽고 말 거예요. 너 거기 있었냐? 왜? 어디가 아프냐? 아니여라. 그냥 가시가 박혔어라. 이리 들어와 보거라.
얘야.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이 집의 며느린 너 하나뿐이여. 계시오. 조금 들어가도 쓰겄어. 네. 자, 이것 좀 들어보시오. 자꾸 상을 물리는 거 본게 입맛이 없는 것 같아. 내 동치미 국수 한 그릇 말아왔어. 뭐여, 들어보시오. 몸에 곱기도 해라. 이자본께 손끝이 여문 게 솜씨도 줬어. 보기엔 안 그래 보이더만. 아가 입을 벌을 벌써 마련해 놓는 모양이지. 죄송해요. 서로 좋아하는 것이 어디 누구 탓이겠어. 더군다나 여러쿵 곱고 많이 배운 색시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다 연분이 따로 있는 모양이요.
자백이 앵벵이 자백이 방구리 방통이 앵벵이 사령. 소백이 앵벵이 자백이 방구리 방통이 앵벵이 사령. 이것이요, 옹기장수 양반. 예. 부르셨소? 뭔 독을 쓰실래요? 아이차. 우리 주인 양반께서 언제 구우는 독이냐고 여쭈시라는디요. 다른 신도하고는 견디지도 말라고 해주시오. 내 독은 좋은 것이오. 우리 주인 양반께서 대독 둘, 자백이 하나, 옹백이 하나, 고로코럼 사시겠다고 여주시라는디요. 주인 양반께서 오른쪽 대떡 하나는 배가 더 볼록한 놈으로 바꿔달라고 여쭈시라는디요. 모다 쳐서 2원 50전이요 라고 여쭈시오. 나트리 빼고 2원이면 어떻겠냐고 여쭈시라는디요. 아직 그럽시다. 누룩을 본 게 꽤나 솜씨가 있는 술도가 같은디 기왕 온 집에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갑시다. 정직감 가셔서 선수 또 자시라고 여쭈시라는디요. 원책이라. 그놈의 여쭈라 하시는디요라는 소리 좀 그만두라고 여쭈시오. 나 외간 남정네가 남의 집 정직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여보시오 주인 양반, 담뱃불 좀 빌립시다. 주인 양반,
주신 우리 오매야. 적동새가 울고도 나를 찾아주. 뒷동산에 올라가 나를 불러주. 뒷동산에 적동새야 오지 말아라. 내가 울면 이내 공장 양단 마카오비라도 한산모시. 공간 양단 마카오비라도 한산모시.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여. 비켜 이놈아.
아, 이게 다 뭔 짓이오? 아, 시방이 어느 세월인디? 아, 이런 망측한 일을 벌인단 말이시? 간밤에 비호 같은 호기는 다 어디 가고? 아, 세양지만에 거기 숨어만 있어. 아, 얼른 나와 말 좀 해보시오. 혼자 사는 몸이라고 사람의 일이 돼도 된단 말이오? 저 한 가지 여쭤보겠소. 뭣이오? 내가 통 기억이 없어서 답답하고 미치겠소. 저 간밤에 방에서 아무 일이 없었소. 만약에 내가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은 나 이 도관에서 안 나가고 꽉 죽어버릴 것이오. 아, 그런 일은 없었소. 참말이오? 아, 참말이지. 아, 뭔 일이 있었겠어? 간밤에 우리 했던 일을 용서해 주시오. 지는 밀양 박가의 덕덕자 순을 순자 박덕순이라고 해요. 양치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려서부터 배운 일이라고는 이 옹기일 뿐이라 천은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 무주 땅에서는 박덕순이라고 하면은 제일로 쳐주는 옹기쟁이라 밥술 들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구만요. 비록 상투를 내 손으로 틀었지만서도 아직 장계는 안 간 몸이오. 과수댁? 나 과수댁을 참말로 좋아하오. 부디 이 마음을 좀 거둬주시오. 힘자랑이요. 아, 힘이 남아들거들랑 밥들 물이나 떠오시오. 죽이라고 가져왔으니까 저는 안 돼요. 알았어.
오메 오메 우리 오메 야소 아따 그 노래를 어떻게 한다요? 나를 아 길러주신 우리 오메야 저동새가 울거든 나를 찾아주 뒷동산에 올라가 나를 불러주 뒷동산에 적동새야 울지 마 야속한새야 니네 신세 서로 울 누가 알거나 말이지. 단장이 다 녹았으리로다
깎아달라는 대로 단박에 딱딱 깎아주지 마시오. 그럼. 아, 당신은 마음이 물러 터진 것이 그것이 문제요. 아, 대독은 80전, 자백이 용백이는 30전 이하에 절대로 팔지 마시오. 알겠지라? 알겠어. 대독은 80전, 자백이 용백이는 30전. 자, 옹기사려. 우주 박덕순네 옹기사려. 내 독은 좋은 것이오. 아, 이제는 그렇게 맹성맹성 해서는 안 되겠소. 아, 다른 옹기쟁이들이 점점 늘어나는디. 아, 요렇게만 한번 해보시오. 어떻게? 아들 열 낳은 며느리 방댕이처럼 싫어고, 아, 우리 엄지품처럼 넉넉한 옹기살이오. 아, 이 옹기에 담은 된장 맛을 보면 첫살이 차렸던 서방님도 돌아오고, 아, 고추장 맛을 보면 아, 시엄니 입가에 미소가 돌아오는 아, 덕순네 옹기살이오. 아, 시방 일러준 대로 한번 해보시오. 에, 아들 열 낳은 며느리 방댕이처럼 싫어고, 어, 우럽니 품처럼 넉넉. 아따, 좀 더 심연하고 구성지게 해야지. 아, 그래야 쓰겄소. 아들 열 낳은 며느리 방댕이처럼 싫어고, 우럽니 품처럼 넉넉한 옹기사력. 옳지. 이 옹기로 만든 된장 맛을 보면 첩살님 나갔던 서방님도 돌아오고, 고추장 맛을 보면 시엄씨 입가에 웃음이 돋아나는 무주 덕순네 옹기사력. 딱 그렇게만 하시오. 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에이. 알겠지라? 아, 술은 무슨 술? 술 마시면 내가 개아들 놈이요. 아, 술쟁이 이씨가 술 마시자고 하면 아, 오늘은 제삿날이라고 피해버리시오. 아, 지난번에도 그 핑계를 댔는데. 아, 어디 제사가 하나둘인가? 알았은 게 염려 놓으시오. 조심해서 댕겨오시오. 알았다니까. 자, 옹기요, 아들 열 낳은 며느리 방댕이처럼 시루고, 섭리 품처럼 넉넉한 옹기 사시오. 자, 보시오. 요것이 사람이여,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여. 얼굴에서 막 빛이 나므로 아저씨도 잘 보이지라. 요 얼굴을 복사꽃에 비하겠어, 살구꽃에 비하겠어. 자, 요 요술의 비결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박가분 아저씨 활동사진 월화의 맹세 봤제라. 그 활동사진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월화가 발랐던 분, 그것이 바로 이 박가분이요. 경성에서도 구하기 힘든 박가분. 나가 천신방고 때 아, 또 나 무슨 박가? 아줌씨 그 만지지는 말고라. 이거 얼마예요? 2월 50전. 아, 그게 아무나 그는 물건이 남게 여기서 그거 하나 주시오. 아, 예. 자, 경성에서도 구하기 힘든 박가분 딱 이제 두 깡 남았습니다. 야, 덕순이, 아, 시방 장사하라고 어디 간가? 아, 다 팔았은 게 집에 가지 어디 가? 벌써? 한잔 하고 가야지. 에? 에이, 나 오늘 제삿날이여. 에이, 온단 놈. 이 각시가 그러고 시켰지? 나 만나면 피해버리라고. 그것이 아니고, 이놈아. 내가 먹기 싫어서 그런 것이여.
아, 그럼 술 한 잔 안 마시려면 여기를 하고 가. 아, 섭섭하구먼. 섭섭해. 그럼 지짐이나 하나 묶고 갈까? 그려. 한 잔만 더 주셔. 맞다. 아이, 그 뭔 놈이 물을 그라고 마셨었어? 남이야. 참나무를 뽑아서 이빨을 쑤시던 말던 자네가 뭔 상관이단가. 아이고,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다냐? 아이고, 이거 바깥문 아니오. 아이고, 이거 설전 비싼 것이. 오, 참말로. 아따따, 아이고. 아이, 그것 조금 만졌다고 뭐 그것이 뭐 달아진다 그랬디요? 예, 예. 같이 더든데. 아, 그나저나 말이여, 그 저 보쌈할 때 얘기 좀 해봐. 어? 기분이 어쩌던가? 아, 시끄러 이놈아. 자네가 말이여, 각사를 아주 정말로 잘하다 그랬어. 엄마, 인자 본께 얼굴에가 처복이 탁하게 붙어있어구만. 이 시상에서 말이여, 아, 처복이 제일 큰 복이여. 이 처복이 있으면 만석군이 부럽지 않은 뱀이요. 아, 그야 그렇지. 자, 한 잔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오. 한 잔 하시오. 아이고. 그럼 딱 한 잔 먹을까? 아, 그 얼른 들어, 얼른 들어. 그래. 낭정내가 풍류를 모르고 그것이 어디 낭정내가인데. 아, 그러지, 그러지. 아이고 좋다. 자, 자, 자. 인연이 있어서 보았던가, 연분이 있어서 만났던가, 천상 차상 무슨 죄로 너하고 나하고 생겨나서 연분이 닿을 못하여서 이 지경이 웬일이냐. 아이고 대고야, 설마 동동 내 사랑아. 임자. 오지피니 누나, 오문 찾아왔던. 아니, 왜 덕수지? 아,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딜 가려고? 아, 피나 피하고 가라고. 아이고, 세월이 좀 먹나? 그래. 자.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요. 아침에 멀쩡히 나간 사람이 시신이 되어 돌아버렸지. 한쪽 손에는 무엇인가를 꼭 부여잡고 있었는디, 어찌나 꼭 부여잡고 있었던지 손마디가 다 꺾어진지 굳어져 있더란 말이지. 어떻소? 다 거와 보이요? 당신이 사준 분은 다른 게 거와 보이더냐 말시? 그래, 옹기는 잘 팔았어. 내 일러준 대로 한게 잘 팔립디요? 아우, 쟤 말이 없어. 뭐라 말 좀 해보시오, 이 무정한 양반아. 아침에 멀쩡히 나간 사람이 온당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이것이 다 뭐요? 이것이 다 뭐요? 이리 야속하게 떠날 참이면 못없이 날 데려왔어? 혼자라고 날 데려왔나 마시. 이 무정한 양반아, 뭐라 말 좀 해보시오. 뭐라 말 좀 해보시오. 이것이 정말 생시여 꿈이여. 이것이 정말 꿈이여 생시여. 뭐라 말 좀 해보시오. 뭐라 말 좀 해보시오.
아이로. 잘못했어라. 잘못했어라. 제가 정말 죽을 죄로. 정신 안 나와서 참말로 죽을 줄 줬을 게 선배만 옆에 있으시죠. 잘못했어라. 이게 뭔 무지한 짓이오. 아, 시간자를 날려 먹으면 독이 되는 거 모른단 말이오. 와서 토이내시오. 와서. 천천히 드시오. 지가 양식을 축내 쓴 게 대신 받아주셔라. 아직 쓸만한 것인데. 아, 다시 넣어 드시오. 아, 그까지 껏 하루 풀칠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인데. 아, 젖이라도 나오게 해야 쓰겄지. 아, 그래, 댕내는 어디요? 물 뿌려라. 아, 물꼬리라면 여기서 30리가 훨 넘는 길인데. 엄동서란 야밤에 어딜 가는 길이오? 다 그 오살할 놈 때문이어라. 노름에 환장하면 지혜 편네도 팔아먹는다더만. 참말로 애 아버지가 지를 팔아먹었어라. 그것도 기웃사 소망값에 말여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의 집 밭대기를 붙여 한 식구 입에 개우 풀칠은 하고 살았어라. 그런데 흉년이 들이닥치면서 소장료를 못내 빚을 지게 되었어라. 그놈의 빚 좀 갚아보겠다고 노름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라. 그 오살할 놈, 이왕 지사 팔아먹어도 좀 인간 같은 놈한테 팔아먹었어야지. 재수가 온부터도 아주 더러운 놈한테 걸렸어라. 그 놈이 소장수인데 죽어라 일만 시키면서 밥은 한 끼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멀건 개죽이었어라. 밤에는 또 밤새껏 잠도 안 재우고 괴롭히는데 사람이 아니었어라. 도저히 지 맹대로 못 살 것 같아서 도망 나왔지라. 어디 가셨냐?
자리 웬 것이오? 내가 그 가더라고. 도둑을 내 집에 두게 할 순 없은 게. 어여 떠나라 마씨. 아니오라, 훔친 것이 아니오라. 그럼 저 보리살이 대체 웬 것이오? 참말로 훔친 것이 아니오라. 일어나서 이것 좀 드시오. 붕어집 뼈라. 한
한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드셔. 성님 몸이 금세 좋아질 텐게. 아, 구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지가 강에 가서 잡아왔지라. 도리네가? 고양이 물고리를 안 왔디요. 지가요, 이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란게요. 아, 얼른 드셔, 성님. 양식이 죄다 떨어졌을 텐데. 죄기 잡고 오는 길에 스님을 한번 만났어라. 그래서 제가 요렇게로 한번 합장을 드렸더니 그 스님이 시집받은 보리쌀 한 바가지를 퍼주시더란 게요. 그래야? 양식이 생기는 대로 우리도 시주 좀 해야 쓰겄네. 그래요, 성님. 지금만 어메, 듣던 대로 꽃게도 생겼구만. 이제 보아 흔히 탕 안에서 온 모양인데, 갯지 생활에 얼마나 배를 걸었으면 그냥 이 추운 날에 이러고 그냥 바깥에서 이러고 서 있겠소. 저녁 안 먹었지? 어메, 아이고, 이 콘선이 그냥 탱탱 얼어붙었구만. 자, 열이를 보셔. 내 따신 국물에 보리밥 한 그릇 말아드릴 테니께. 열이 오시오. 그냥 몸도 녹이고. 옳지. 아니야, 들어가시오. 남장네들끼리 심심할 텐데 같이 한잔 하시야. 아따 아저씨, 요렇게럼 이쁜 새악시 감춰놓고 제사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직 서툰했게 사살도 다르시오. 아이, 어디서 올라온 들병인지 몰라도 우선 소리나 한번 해보소. 할 줄 아는 노래 있음 아무거나 한번 해보셔. 다 좋은 분들인게. 자, 어여. 신랑 어디 두고네 몸여위여 어디로 가나 지힐래야 지힐래야
딸을 낳으니 그 이름을 홍년이라 하니라. 장아가 홍년의 형제 점점 자라매 얼굴이 화려하고 기질이 기묘할 뿐더러 효행이 뛰어나니 지랄이여, 초 이튿날이 아니면은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란께. 아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초 사흘날이란께. 글씨 초 이튿날이란께. 아 초 사흘날이여. 있어라. 성님이 꼭 좀 들어주셨으면 쓰겄는디. 아, 그것이 뭔디? 도리 말여라. 성님이 키워주실 수 있겄지라. 아, 갑자기 그게 뭔 소리오시방? 아무래도 지한테 뭔 일이 생길 것 같구만요. 지가 곰곰이 생각해본 게 동서남북 그 넓은 천지간에 일이 오게 된 것도 다 성님을 만나려고 그리 된 것 같지라. 인자 도리도 지보다 성님을 더 따르는 거 본 게 솔찬히 마음이 편하구먼요. 성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겄지라. 아, 뭔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다요. 도리야, 니 엄니가 너더러 내 맞상주대란다. 보지요, 보지 할지요? 낭중에 돌려달란 소리나 마소. 아, 누이신데 남의 집을 엿보고 계시오. 여기가 아줌새 집이어라. 아, 그란디. 뭔 일이시오? 나가 물걸에서 온 사람을 찾고 있는디. 키는 요매맨 하고 얼굴은 게름한 여잔디. 사내 아가를 하나 데리고 있지라. 어, 아가는 딱 요만큼 하갖구만이라. 이 집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디. 시방 어디 있어 그 여자? 아, 대근 니시오? 나가 서방이어라. 아, 박간 장반은 어디 장성 땅인가 금을 캐러 갔다던디? 그 씨발년이 그럽디요.
그건 옛날 서방이고 내가 진짜 서방이지라. 말은 분명히 하고 셈은 똑바로 하랬다고. 자 보시오 아저씨, 노름빛도 피시고 빛을 안 갚으니까 나가 그냥 서방이 된 것이오. 이런 시부랄년 주랭랑을 쳐봐야 삼장법사 손바닥 아니오. 이 임실당 이 소장서 건식이를 몰라도 한참 몰랐지. 정말을 구하는 나 씨발 나가 이 머리털 나고 이제까지 땡짱 하필트리스트 떼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 날 몰라보고 주랭랑을 쳐? 이런 씨부랄년 가랑이를 쫙쫙 찢어버리고 말 것이요. 나가 쪼까 흥분하고 말았어. 미안하여 아줌씨. 자우가 그 처제 어딨어 시방? 벌써 떠나버렸지. 아 달포전인가 하룻밤 재워준 일이 있는디 아, 온난가나 말없이 가버렸지. 참말이요? 아 참말이지 그럼. 아 내가 비싼 양심 충내고 뭔 할 일이 없어 그 집으로 나갔어. 이 아가는 누구 아가요? 아 내 아가지 누구 아가요? 별 해계방치가 소리를 다 듣겠구먼. 그 어째 그 옛날 서방 얼굴이 나오는디? 아 소장수 뭐 소나 팔러 다닐지 이제. 누가 우리 아가 간상 봐달라고 했어? 아 우리 얘기 한번 주물러봐 경을 치라겄네. 어따 기차 화통 삶아 먹었나 이 아줌씨. 아니면 말지. 그란디 저건 누구 신발이요? 내 신발이요. 어떡하시오. 나는 밥은 굶어도 신발을 몇 가닥씩 신고 댕겨야 된단 말이시. 나가 조금 문 좀 열어봐야 쓰겄어. 개똥 아버지! 개똥 아버지! 큰일 났어 쌍이 아버지! 도둑이야! 도둑!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아, 아저씨 저 아까 흥분을 가라앉히셔. 나 가요. 아 시방 간다니까. 이 시부랄년 내년에 뛰어봤자 벼룩이요. 삼장법사 손바닥 아니라니까. 이건 요기하시고. 그러고 이건 가지고 있다가 요긴하게 쓰시게. 성님 아니어라 내 매미여. 어여 가게 부디 몸조심하고. 성님 그동안 고마웠어라. 고마울 사람은 낮에. 어서 가시게. 성님 제가 꼭 다시 찾아뵙겠어라. 그리야 꼭 돌아오더라고. 도리야 잘 가거라. 사람들이구만. 사람 냄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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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는, 옴니는 어디 간기요? 여기 대학생 내 아들인데 역전수 탔어. 아, 역전수 탔으면 15원인데? 아따 10원이면 됐지 뭘 그러시오. 자주 타는데. 아, 단골하니요. 그럼 수고하시오. 수고하세요. 병이야. 학기니 때마다 밥을 못 챙겨 먹어 그렇구만 그래. 아니에요. 하숙지 아주머니가 잘해주시면 돼요 뭐. 아, 그 혼한 얼굴은 어디 가고. 아,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다 야. 아, 시험 때라 잠을 좀 덜 자서 그럴 거예요. 아따 그놈의 공부는 쉬엄쉬엄 해요. 아, 몸이 제일이지. 우리 어렸을 땐 말이요. 하도 잘 먹고 오동통이요. 아, 사람들이 늘 빠꾸샤라고 안 불렀냐. 파쿠샤요? 파쿠샤가 뭐예요, 어머니? 아, 여직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아, 최고급 1등 둬야지요. 야야, 흑섭살이랑 냉증해 먹고. 아, 다리부터 먹으래. 어머니도 하나 드세요. 기어부려. 생각 없을게. 아이, 또 그러신다. 같이 먹어야 맛있죠. 야, 참말로. 어머니 안 드시면 저도 안 먹겠어요. 아, 싫은 말이요. 아, 엊그제 이장댁에 잔치가 있었는데 아,
잔치 한번 징하게 차려버렸다. 아, 소의에 돼지에 아, 닭도 서른 마리나 잡아서 아, 내가 괴기란 게기는 배터지게 먹지 않냐. 아, 참말로 얼마나 먹었었던지 아, 지금도 속이 거북하단 게로. 어머니, 저도 어제 친구 생일집에 초대받았거든요. 대단하게 차려놨더라고요. 불고기에 스테이크에 돈가스에 아, 탕수육까지 요리란 요리는 아주 배터지게 얻어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속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어머니? 예, 이놈아. 드세요 어머니. 그래야 아, 내도 묵을 텐께 어여 묵으라. 어머니 먼저 드세요. 내 무가지쌀이 제일 맛있더라. 이때는 노경이라 달빛이 드라게 가득하고 적풍이 솔솔 불더니 문득 청조가 날아와 운년을 보고 반김에 운년이 이르기를 내 비록 날 짐승이나 우리 형님 장아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자 왔느냐. 방 공기가 찬데 그만 이제 들어가세요. 아,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데 이 시간에 무슨 손님이 오겠어요. 아, 그래도 자정까지는 기다려 봐야지. 아, 그럼 제가 가게 볼 테니까요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아, 네 나와야 자그라. 아, 공부는 좀 쉬엄쉬엄 하고. 어머니, 자 이거. 아, 이게 무엇이요? 비타민이라고요. 몸에 좋은 약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꼭 드세요. 아따 못담시는데 돈을 쓰냐. 아, 다 늙어 성장된 사람이 약은 무엇이냐. 가지가 니나 누구라.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객지상을 하는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잖아요. 아, 니엠이 아직 사지 멀쩡한 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가지가 니나 누구. 어머니. 자, 이제 됐은 게 니 누구. 어머니,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뭘? 아이고, 아따 시원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전에 얘기했던가요? 국민학교 때 제 친구들이요, 우리 집이 아주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그래요? 아, 어째? 제 도시락 반찬이 늘 계란이었잖아요. 아, 그야 발다 남은 계란이 항상 있었던 게로. 오메, 내 정신 좀 봐라. 내 니 질려고 계란 삶아놨는디? 그런 판이 부족하면 숙련기에 들어서 머리 담궜고 들어가 시시오며 그런 판이 부족하면 화음 수치로 인하여 건강이 않게 요거랑 천천히 먹으라. 이미 여드름 분깨가 많아지고 인삼부의 이슬과 구수가 심해지며 그런 판이 부족하면 어린이의 영광과 가르지 맞다. 어머니, 우리 오랜만에 미나타 한번 칠까요? 비건 할 텐데 뭘. 10점에 1원짜리 한번 쳐요. 그래야 그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제3의 생명수입니다. 간장이 약할 때 그래. 오늘은 뭘 배웠냐? 인사관리하고요. 경영학 통론이요. 이 참말 중요한 걸 배웠구만 그래야. 아, 항시 선상님 말씀은 빼먹지 않고 잘 들어야 한다. 알겠냐? 예. 하숙주 아주머니가요. 일전에 어머니가 고춧가루 보내주신 거 그거 잘 먹었다고 그랬을 텐데요. 그래야. 아, 내일 갈 때도 마늘하고 참깨 싸줄 테니까 그것도 갖다 드려라. 그러고 항시 어른들한테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아,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뱀이니까
알겠지? 네, 어머니. 아, 그런데 흑살이는 언제 고기가 있었냐? 제가 조금 아까 먹었잖아요. 맞다, 초단이 벌써 깨져버렸네. 초단은 제가 할 뻔했어요. 어머니, 저 똥약 벌써 났습니다. 똥약이 어딨냐, 이놈아? 아, 똥약이 왜 없어요? 아, 이 동네에선 그런 거 안 쳐. 아, 어머니 또 우기시나. 이놈아, 나도 청단 났다, 이놈아. 어머니, 괜히 차에 오르셔서 제 차비 먼저 내오르지 마세요. 그래요. 약속하셨어요? 바로 땅겨로. 여기 대학생 역전까지요. 야, 알지요, 내 아들. 어머니, 이거 빈 반찬통인데요. 제가 모르고 가져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올 거 뭐 있어? 집안 밥만 입을 거. 아, 공부는 쉬엄쉬엄이요. 네. 예.